앞에서 공부했던 그리스 알베아이드 구조, 3판단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게, 맨 윗부분은 맨 윗부분이 서로 같아요. 알베아이드 구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도 CH2 OH로 같고, 여기는 3탄방. 탄소가 3개 있기 때문에 3탄방이고, 여기는 탄소가 6개 있기 때문에 6탄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루코스 구조와 앞에서 공부했던 그리스 알데하이드 구조를 비교해보면, 맨 윗부분이 서로 같고, 맨 아래 부분도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번호를 매긴다고 했어요? 알데하이드가 1번, 그다음에 중간이 2번, 3번으로 매긴다고 했으니까, 포도당의 경우도 여기가 1번일 거고, 여기가 2번 탄소가 될 거고, 3번, 4번, 5번, 마지막 번을 6번 탄소로 명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6탄당이고요, 포도당은. 두 번째는 제가 여기에 수소를 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탄소와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은 앞에서 대칭이라고 공부했고, 수소가 두 개 있는 이 부분도 대칭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대칭탄소다. 거기에 비해서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 전부 다 일반적 화학에서 별표를 하는 이것들은 대부분 2번, 3번, 4번, 5번의 경우는 비대칭탄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대칭탄소, 비대칭탄소를 설명을 하면은, 시메트릭, 영어로는 시메트릭을, 시메트릭이 아니라고 해서 앞에 A를 붙이면 에이시메트릭은 시메트릭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시메트릭은 대칭, 에이시메트릭은 비대칭입니다. 탄소를 기준으로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이 전부 다른 게 붙어 있는 경우, 네 가지, 탄소는 네 개의 결합선이 있기 때문에 네 개가 다른 것들이 와서 붙을 수가 있는데, 네 가지가 모두 다른 경우, 이런 경우를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네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없어서 어떤 회전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왼쪽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1번 탄소나 6번 탄소, 포도당의 경우에는 여기 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번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소에 수소가 하나 붙어 있고, 산소와 이중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1번을 해석할 때는 산소가 두 개 붙어 있다고 이중결합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산소가 붙어 있는 이 면들끼리 대칭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1번에 이 알데하이드 구조는 대칭 탄소가 되고, 마지막 6번의 경우에는 5번 탄소로 연결되어 있는 6번이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대칭처럼 보이지만은 표현을 바꿔가지고 수소를 이쪽에 넣고 수소를 양쪽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충분히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대칭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비대칭 구조이고, 1번과 6번은 대칭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면 1번과 6번에 지하고 있는 대칭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럼 2번은 왜 비대칭인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번의 경우에는 생략된 수소가 있고, 수산기가 있고, 1번의 탄소가 연결되어 있고, 3번의 탄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번 탄소를 기준으로 1번과 3번에 다른 탄소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1번에 연결되어 있는 탄소와 3번에 연결되어 있는 탄소의 구조가 똑같다면 대칭 구조이지만, 여기는 알베아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다른 탄소와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H와 OH도 다르고,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4개가
다른 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대칭이죠. 3번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3번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도 여기 축소가 있고 여기 축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얘 수소와 여기는 수산기가 있고 그다음에 위쪽에는 탄소가 두 개 연결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탄소가 세 개 연결되어 있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이 3번 탄소도 비대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탄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OH와 H 그다음에 탄소 길이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이고 5번 탄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포도당의 경우에는 1번 탄소와 1번 탄소는 대칭 그러면 2번 탄소와 3번 탄소와 4번 탄소와 5번 탄소는 비대칭 구조를 갖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다른가 하면 이렇게 비대칭 탄소가 많은 경우에는 수산계나 이런 작용기들은 같지만 입체적으로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입체 이성질체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화학적으로 화학 구조가 붙어있는 탄소에 붙어있는 작용기들은 같지만 입체적으로 다른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거는 이렇게 다양한 이성질체들이 만들어지는데 다시 한번 그리면은 1번, 2번,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5번, 6번 자연계의 존재하는 포도당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과 굉장히 구조가 유사한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울상으로 표현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중간 맨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를 갖는 것처럼 거울상을 하는데 여러분 중에 이 부분은 거울상의 얘기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대칭 구조였어요. 대칭 구조는 여러분들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비대칭 구조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왼쪽에 있는 것은 2번의 OH가 오른쪽에 있고 이쪽은 왼쪽에 3번의 경우는 왼쪽 오른쪽 4번과 5번은 이쪽에는 오른쪽에 있고 이쪽에 왼쪽에 있기 때문에 거울상으로 이성질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비기린솔 알가에 대해서 설명드린 대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다른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르게 부를까요? CH2 OH 바로 위에 있는 비대칭 탄소에 붙어있는 수산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붙어있으면 비금속수 여기가 왼쪽에 붙어있으면 L글루코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들은 CH2OH 여기는 대칭 구조이고 그래서 탄소 번호 중에 비대칭 탄소 중에서 가장 숫자가 높은 5번 탄소 아니면 5탄당의 경우는 4번 탄소에 붙어있는 수산기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붙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것이 B형인지 L형인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당에는 여러 가지 입체 이성질체들이 있는데